안녕하세요. 저희는 산염기 평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정보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경환, 조영래입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이 문제 상황, MVP, 구현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어려웠던 점과 이와 연관지어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살라야. 나는 요즘 산염기 평형에 대해 공부 중이야. 산염기가 가수분해 되는 반응에서 pH를 구할 때 근사 조건을 따지는 것이 너무 귀찮고 힘들어. 또한 완충 용액을 만들 때 짝산과 짝염기를 얼마나 넣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뭐라고? 산염기 평형에 대해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한 기념으로 알려줄게. 우선 다음과 같이 이온화도와 이온화 상쇄의 관계인데요. 첫 번째로 질량작용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해서 이온화도를 구했을 때 이온화도가 0.05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사를 이용해서 루트 CKa로 H3O+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화도가 0.05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직접 구하는 식으로 pH를 구해야 합니다. 야토! 친절하신 연구원 조영래 선생님과 연구소장 김경환 선생님이 나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대. 우리 같이 경청해보자. 우선 최종 목표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는 입력받은 화학총의 pH를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가수분해했을 때 그 상태에서의 pH를 계산해내는 것이고요. 더 심화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이과산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서 pH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응용할 분야로 실험적인 측면에서 완충용액을 제조할 때 이에 가해줘야 하는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MVP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농도와 산해리상수 값을 입력받은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pH를 반화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선 그 값들을 입력받은 다음 이온화도를 계산해서 이 값이 0.05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에 대해서 두 경우 모두 pH를 반환해주는 것이 저희의 MVP입니다. 우선 이온화도가 0.05보다 작을 때는 이제 입력을 받을 때는 이제 플로트를 이용해서 각각을 실수화한 다음에 이를 계산에 이용하였고요. 처음에는 화학식을 직접 입력을 받은 다음에 각각의 값들 입력을 받고 if절에서 이제 알파가 0.05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pH를 다음과 같이 근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여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얘와 같이 초기 농도가 1이고 해리 상수가 10에 10 곱하기 2 마이너스 4승일 때 pH가 1.5가 나온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방정식 코드는 저희가 원래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나오는데 한 근은 허근 그 판별식 앞에 붙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저희 실험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의미로 플러스의 경우만 택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온화도가 0.05보다 큰 경우는 pH를 구할 때 마찬가지로 우선 알파가 0.05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그 pH를 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현한 프로그램은 이제 화학종이 맨 처음에 산인지 염기인지를 먼저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각 값들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산일 때와 염기일 때 나누어서 염기일 때는 이제 14에서 pOH를 빼는 경우로 진행해서 풀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항성자산에서의 pH 반환은 이제 초기 Ka1과 Ka2에 대해서 Ka1이 해리하는 1차 해리 과정에 대해서 그 알파가 0.05보다 클 때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누고 각 경우에 대해서 또 2차 해리가 알파가 0.05보다 클때 작을 때로 나눠서 총 4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케이스에 맞춰서 pH를 반환하는 예시를 들었고 다음과 같은 H2CO3의 예시에서 pH는 3.18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충용액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시볼 완충용액에 대해서 pH는 pK 플러스 로그 HA분 A마이너스 핸더슨 하셀바흐식을 이용하고 이 두 값을 더한 값이 초기에 입력받은 시몰 농도라고 했을 때 두 식을 연립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직접 입력을 한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농도가 구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제 KA 값을 직접 로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적당한 KA 탭을 찾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것이 아쉽고 또 어려웠던 점 같은 경우에 이제 10의 거듭 제곱골을 받는 경우에 3, 2의 마이너스 4승과 같은 방법을 택했다는 점과 초기에는 반응식 전체를 입력받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필요한 값들만 입력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단촐하게 만든 점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이제 산염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평형, 예를 들어서 용해 평형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산염기 적정과 같은 좀 산염기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실험할 때 이용하는 용액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